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정비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습 수해 지역인 제주시 영평동 불옥천. 하천이 범람하지 않게 폭을 2배 이상으로 넓히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하천 옆 농경지 주변을 따라 석축이 성처럼 단단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임야 쪽에는 석축을 쌓지 않아 가파른 절벽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공사 과정에서 임야 쪽의 경계석까지 허물어버리는 바람에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리면 절벽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밑으로 쏟아져 내려올 때는 이 물의 힘에 의해서 흙이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에 대해 제주시는 농경지가 없는 임야 쪽에는 침수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석축을 쌓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만큼 허물었던 경계석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한테 일부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네가 좀 건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천 사업이 아니더라도 보강 차원에서 좀 해줄 필요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재해를 예방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하천 정비 공사.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히려 생태계를 훼손하고 재해를 키우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